국민 여러분, 세월호 1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나라 전체가 세월호였습니다. 이게 제가 출마한 이유입니다. 365일 하루도 안 빼고 4.16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침몰했습니다. 한국 정치도 침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모두 무능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출마한 이유입니다. 저는 4.16이 아니라 4.17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팽목, 안산, 광화문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저는 고통이 있는 곳에 함께 있고자 했습니다. 저를 정치적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정치인이니까요. 저는 고통이 있는 곳에 있고자 하는 정치인이니까요. 세월호를 치유하지 않는 한,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출마한 이유입니다. 저는 관악에서 출마해 한국 사회를 바꾸고자 합니다. 세월호의 가해자들, 직무유기한 자들, 미필적 고의로 집단적 살인을 초래케 한 저자들을 누가 징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출마한 이유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영광을 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더 호사를 누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을 이제라도 작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출마하는 이유입니다. 신음하고 있는 민주주의 아래 꽃이 피어도 죄를 짓는 것 같은 세월호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산 영도에서 87호 골리앗 크레인 위 김진숙 씨를 살려내기 위해 1년 동안 매달렸습니다. 김진숙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 미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때 제가 외쳤던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김진숙이다. 세월호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유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유가족 숫자만큼 전진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서 늘 현지와 현장에 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출마한 이유입니다. 오늘 관악을 시민들은 침몰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를 구원해 줄 용기 있는 민주주의의 구난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월호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구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관악은 서울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명예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관악은 서울에서 언제나 가장 높은 깃발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관악의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관악 시민 여러분, 일어서 주십시오. 세월호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오. 2015년 4월 16일 팽목항 정동영 이렇게 썼습니다.